네, 반갑습니다. 나루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스케줄링을 살펴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CPU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CPU도 하나의 자원이죠. 그 자원을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스케줄링은 각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류하거나 재활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CPU를 특정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근데 우선 살펴봐야 될 게 CPU 스케줄링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느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별로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하면 준비로 가죠. 그죠? 준비에서 실행으로 가요. 그 다음에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준비에서 실행 종료로 가는 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외우면 돼, 일단.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인터럽터에 의해서 다시 준비로 가요. 중요합니다. 인터럽터에 의해서 준비로 가요. 그 다음에 IO나 이벤트 웨이트에 의해서 웨이팅 대기로 가요. 대기로 간 거는 바로 실행으로 못 가요. 반드시 준비로 가요. 준비로. 준비로 간 것들은 스케줄러 디스패치에 의해서 러닝으로 가요. 실행으로 가요.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행에서 대기로 가는 것. 즉, 요 1번 있죠? 러닝에서 대기로 가는 요 1번, 이벤트에서 가는 거죠? 요거는 비선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행에서 대기로 갈 때는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선점이니까 한번 대기로 가겠다 결정하면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요. 순서대로 대기로 쭉쭉쭉 빠져요. 근데 대기에서 이 준비로 가는 이 과정, 요 과정은 선점이에요. 누가 먼저 가게 될지 몰라요. 저기 이벤트 종료된 프로세스가 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점돼요. 그 다음에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요 인터럽트를 통해서 가는 요것도 선점형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해서 실행으로 하는 요 4번 준비 실행하는 요것도 선점이에요. 실행에서 종료 가는 거는 비선점이에요. 요 구분 잘 기억했다가 써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선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점하고 비선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 이러면 CPU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절차, 그 절차에서 어떤 게 선점이고 어떤 게 비선점인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형 스케줄링, 요 두 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암기하면 끝이에요. 비선점 스케줄링입니다. 종류가 뭐가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FCFS, SJF, HRN,
기안부 우선순위. 기안부는 시간을 명시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시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기안부는.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선순위는 프로세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먼저 할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상태에 보면 구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알고리즘은 사실은 좀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비선점 알고리즘은 좀 전에 기안부 우선순위 보셨지만 일단 한번 CPU 자원을 할당받으면 비선점, 선점되지 않습니다. 즉 한번 할당되면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First come, first service. 이거는 FIFO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FIFO.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합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 프로세스, 처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프로세스 같으면 뒤에 있는 프로세스는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기아 상태하고 교차 상태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아 상태는 언제든지 이 상태가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너무 길어서. 그게 기아 상태고요. 스타베이션.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 자원을 서로 요구하면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진 것을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콤보 효과는 일종의 그 군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트럭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가는 겁니다. 제일 앞선 선두 트럭과 제일 뒤에 있는 트럭은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죠. 그게 콤보 효과입니다. 인터럽트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트럭이 앞에 트럭을 선행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콤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긴 하지만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콤보 효과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준비된 준비 큐에 준비 상태에 가장 짧은 실행시간이 가장 짧다고 보이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합니다.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이거는 콤보 효과를 조금 완화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빠른 트럭에게 선두를 양보하는 거죠. shortest job first. 그래서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확정되는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합니다. HRN, 사실은 뭐 비선점 스케줄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HRN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이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풀이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HRN은 오래 대기 시간이 좀 긴 프로세스에게 우선권 줍니다. 그걸 우리 에이징이라 표현하거든요. 우선권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이라는 놈이 분자에 갑니다.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받을 시간은 서비스 받을 시간으로 나누죠. 이 공식 무조건 암기하세요. 암기를 해야지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안부나 우선순위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비선점은 SJF하고 HRN 일단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Shortest Job First, HRN 됐죠? 암기를 부탁드린 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선점입니다. 특정 프로세스가 CPU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그 CPU 자원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해하셨죠? 당연히 문맥 교환이 일어나죠.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 발생하죠.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무조건 오버헤드 발생합니다. 라운드 로빈, SRT, MLQ, MLFQ, RM, EDF
이 중에서 비선점과 유사한 거, 제일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는 거. 비선점의 쇼티스트 자퍼스트라고 있잖아요. 요거 비선점이죠. SRT는 리메이닝 타임입니다. 기억하세요. 리메이닝 타임. 남은 시간이 작은 놈을 선점하는 거예요. 리메이닝 타임. 리메이닝 타임. SRT. 요거 돌리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SJF와 SRT를 바꿨습니다. 답안지 보면. 라운드로빈은 시분할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프로세스를 교체해 줍니다. 지정 시간이 클수록, 그러니까, 타임이 길면 길수록,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와 비슷해지는 거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문맥 교환에 오버헤드가 많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SRT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SRTF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하지 마시고 SRT에 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큐의 프로세스 남은 시간을 비교해서 가장 적은 남은 시간 프로세스를 교체한다. 즉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큐에 그것보다 더 작은 남은 시간인 프로세스가 있다면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짧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자전 문맥 교환에 대한 오버헤드 당연한 이야기죠. 기하 상태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언젠가는 실행되겠지만 계속 대기하는 기하상태에 빠질 수 있죠. SRT는 비선점의 SJF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유사하죠. MLQ, 멀티레벨 Q, 다단계 Q, 준비 Q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스케줄링 기법이고 프로세스는 하나의 큐에 할당되며 영구적으로 그 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큐는 자신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씁니다. 또한 큐와 큐 사이에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큐와 큐 사이에도 우선권이 있고 큐 내부의 프로세스끼리 또 스케줄링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다단계 큐라고 합니다. 그런데 큐 사이 특정 큐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에 옮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MLFQ입니다. 멀티레벨 피드백 큐, 다단계 피드백 큐라고 합니다. 장기 대기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큐로 옮겨주는 에이징이 가능합니다. MLQ를 조금 개선한 거죠. RM하고 EDF는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 기억하세요. RM과 EDF는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하는 선점 알고리즘입니다. 레이트 모놀로틱, 비율 단조 스케줄링. 비율 단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짧은 수행 주기를 가진 프로세스의 우선권을 수행을. 그러니까 핵심은 가장 짧은 수행 주기를 가진 프로세스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고 단위 시간당 프로세스 수행 횟수를 비율이라고 그러고 우선순위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비율 단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많게 되면 결국 CPU 사용률을 69.3으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69.3이라는 숫자는 RM을 설명할 때 꼭 기술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다른 시간당 프로세스 수행 횟수가 빈번해지겠죠? 그러면 그게 결국 69.3, CPU 사용률이 프로세스당 69.3, 죄송합니다. 프로세스당이 아니고 CPU 사용률이 69.3으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그 다음 EDF.
최단 마감 우선순위 우선 스케줄링 이것도 실시간에 사용하고요. 스케줄링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준비상태 큐에서 마감 시간이 가장 가까운 프로세스를 탐색해서 CPU 자원을 활용합니다. 작업 연기할 때 복잡 또는 ON의 제곱이고요. 요거 중요한 키워드. 프로세스 마감 예측의 어려움에 따라 실제로는 EDF보다 RM을 더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즉, EDF 자체는 예측 시간이, 그러니까 마감 시간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구현할 때는 여러 장 있다. 그래서 RM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비선점 알고리즘에 대한 정리는 얼추 된 것 같고요. 선점 비선점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끝으로 CPU 스케줄링 성능 척도를 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요거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만들어 둔 거고, CPU 스케줄링이 무엇이 효율적이냐를 보는 겁니다. CPU 관점에서는 CPU 사용률과 처리량을 보는 거고,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반환 시간이나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을 본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